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공론화 일정과 방식의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해 공론화 일정과 방식을 검토하라고 실무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공론화 방식과 일정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수기 토론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한 뒤 적합한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방식이 확정되면 시민사회단체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 예측과 건설 방식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자료가 제공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 스스로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제외하고 시민들 중심으로 공정하게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이해 당사자들은 찬반 쪽 이상들은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수기 조사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완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